주택의 전월세 거래도 매매처럼 실거래가를 신고해야 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국토교통부와 공동으로 검토하고 논의가 된 법안이어서 이르면 올해 말에 통과될 전망인데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정진석 경제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 발의된 법안 내용부터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네. 바뀌는 내용이 어떤 겁니까? 예, 이번에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일부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의 안호영 의원이 대표 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정리가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이제 부동산 전월세 그 임대차 계약이 투명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30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당 지역 자치단체에 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임대차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신고를 하게 되면은 네.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 기존에는 저희가 주민센터를 직접 가야 되는 부분인데요. 네. 자동으로 이제 확정일자가 부여되게끔 바뀌었고요. 요게 그리고 세 번째로 정리하면 이제 국회 통과, 올해 국회 통과가 되고 나면은 1년 뒤에 이 법안의 효력이 발생이 되니까요. 2021년도부터는 모든 임대차 거래에 대해서 이 법안이 적용받는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개정안이 발의된 이유, 그 배경도 좀 말씀해 주시고요. 특히 지역으로 올수록 네. 임대료 확인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뭐 일부의 목소리도 있더라고요. 그 부분도 네. 좀 짚어주실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 법안이 나오게 된 배경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기존의 전월세 거래 자체가 이게 신고하는 게 의무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요. 네. 뭔가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좀 임대사업자들 외에는 거의 파악이 안 되는 상황을 갖다가 네. 전체적으로 파악을 좀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좀 점점 늘어나는 그 예산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세원 확보 차원에서 네. 모든 부동산 거래이 공평하게 소득이 있는 곳에는 과세를 하겠다라는 정부의 취지가 좀 잘 들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도 본다고 하면은 아까도 말씀해 지역으로 오면서부터 이렇게 자꾸 그 이게 지금 노출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아무래도 서울보다는 시군구로 내려갈수록 광역시 이하 시군구로 내려갈수록 이게 개인간 거래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인데요. 앞으로 의무화가 됐으니까 이런 부분들 많이 해소될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세입자 입장에서는 그 보증금을 안전하게 네네. 보호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임대료가 올라가지 않을까 네. 그런 걱정도 듭니다. 아무래도 그럴 서울 쪽이나 수도권 쪽에서 이미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사실 기본적으로 전월세 가격은 수요 공급에 대해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네. 법안 때문에 움직인다는 것은 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좀 약간 좀 지나치지 않나라는 네. 그 개인적인 견해가 있고요. 보증금은 기본적으로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되지만 통상적으로 임대보증금은 뭐 허그라든지 임대보증금 보험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임대차 등기 임차 등기제도라든지 여러 가지 보호하는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임대차 보증금에서는 더욱더 안전장치가 강화되는 걸로 아주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집주인들이 세 부담을 떠넘길 것 같지는 않다라고 네네.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면 네. 어떤 장치들이 같이 좀 보완이 돼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부동산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 앞으로 세금이 더 많아지는 건 사실인데요. 네네. 미국 같은 경우는 재산세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높고요. 네. 여러 가지 세금을 대한민국보다 훨씬 더 높은 상황인데 거기에 대한 그 소득의 세금에 대한 특징이 해당 지역 인프라 개선을 위해서만 써여져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부동산으로 걷는 세금들도 여기저기 다 쓰이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들 쓰이는 곳에 대한 투명성이 좀 앞으로 소통이 된다 하면은 이런 저항 부분들도 좀 많이 없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주택 전월세 거래도 앞으로 매매처럼 실거래가를 신고해야 하는데요. 그 이야기 정진석 경제평론가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